샬롬. 성경 쉽게 읽어지는 나무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재판에 관한 규례와 왕을 세우는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들여다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Let's go! 성경 통독, 야 너도 할 수 있어. 흠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소.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오. 해나 달이나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소. 그런 일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오. 만약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조사하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두 명이나 세 명은 있어야 하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소.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시오. 그런 나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시오.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에 대해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 문제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곳에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재판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내리는 그들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일러주는 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그대로 행사하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말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하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죽이시오. 그런 나쁜 일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일에 관하여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소.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오.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베끼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렇게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오. 자,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거주지가 광야였어요. 그래서 보통 진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부정한 사람이나 죄지은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고 그랬었죠.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을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성, 성읍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지낼 땅과 성읍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상숭배한 자들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 역시 앞에서도 다 나온 내용이지만 배경만 바뀌었어요. 진영 밖으로에서 성 밖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상숭배자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성문 밖을 지정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의 안과 밖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로 재판, 집회, 공고, 매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공공장소였습니다. 일종의 광장처럼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많이 모이는 곳. 그래서 바로 모두가 보는 데서 이 우상숭배자를 공개 처형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엄히 경고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또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셨죠? 첫 번째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잘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잘,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가차 없이 죽이는 거고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증인이 한 명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명에서 세 명 이상. 증인이 한 명이면 그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명 또는 세 명이서 같은 증언을 해야지만이 받아들여지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증인들은 직접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증언에 더욱더 책임감과 무게감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과 경각심도 갖게 되어서 다음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셨죠. 만에 하나 위증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 무고죄에 대한 형벌도 굉장히 엄중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규례입니다.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났는데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가서 이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재판관들에게 위임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민사 형사 사건은 대부분 각 지방의 재판관들이나 감독관들이 처리했는데요. 사건이 크고 복잡하여 지방 재판장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곧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에 가서 최고 재판정에 그 사건을 이송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최고 재판정의 재판관과 레위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재판을 하고 그 판결을 시민들은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을 모세가 명령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사형시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이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광야 여정 중에 죄로 물든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발하기 쉬운지 몸으로 많이 경험했죠. 모세는 자신에게 반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이후에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반발할 것을 걱정하면서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신이 택한 그 지도자의 위치와 권위를 보장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준수해야 할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모세가 지도자로 있지만 정식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 이들도 왕을 뽑자고 분명히 할 거예요. 사실 이들의 왕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신데 아마도 인간들의 죄성과 어떤 모방 심리 때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뽑자고 할 것을 미리 예상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왕 왕을 뽑는 거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내가 택한 사람을 뽑아라 하시는 거죠.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백성들 중에서만 가능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증표인 할례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여호와 신앙을 갖춘 자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격을 일러준 데 이어 왕된 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금지 사항을 일러주는데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왜 말을 많이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의 말은 최고의 전투력을 보장해주는 전쟁의 필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말을 사러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때 당시의 중근동 지역에서 이집트의 말이 최고의 품종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또 부의 상징이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같은 병마를 많이 보유하지 말라는 것은 왕된 자가 세상적인 힘과 권력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주님의 깊은 뜻에 저는 또 무릎을 탁 치고 와,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이때 당시의 왕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국가의 안정과 부강을 위해서 주변의 왕족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왜 우리가 옛날 뭐 동화책이나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봐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처첩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러지 말아야 해요. 많은 처첩을 두는 것은 온갖 폐단만 초래할 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夫일처의 신성한 혼인제도를 어기는 일이잖아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국의 여인들이 섬기는 온갖 이방 우상들이 함께 따라 들어오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와, 이렇게까지 멀리 내다보시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저는 또 감탄을.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후일에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이 많은 처첩을 두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상대로 각국의 우상들이 범람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는 실패를 겪고 말았죠. 진짜 소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 재물축적을 즐기는 왕은 결국 국력을 낭비하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는 세상 재물을 더욱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군사력이나 국가의 부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율법책을 베껴다가 항상 자신의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자주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과 규정들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당연히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소통해야 할 인물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왕 자신도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왕은 자칫하면 그 권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덕목이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그러한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복사하여 책으로 만들어 평생 가까이 하며 읽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17장 내용 읽어봤는데요.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이 성경만 봤을 때는 잘알수 없었던 사실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이지만 그래도 그 많은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뜻이 있다면 바로 믿음과 순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기 위한 덕목으로 거룩, 겸손, 이웃사랑 뭐 이런 것들 부가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비록 왕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